사실은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이 되었고 지배를 당했고 그 긴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민족들은 제각기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을 연구하고 각 방면에서 발부둥을 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400년이지 우리나라는 40년간 세월 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아왔는데 400년이라는 세월, 그 로마의 폭정과 그 자존심이 세고 그 자존감이 엄청났던 그 유대민족, 구약 성경, 여호와의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슴에 가졌던 신앙적인 존재성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감지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때 그 실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다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추구할 때 주님 주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깨달음을 깊이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어떤 책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성경 안으로 제 깊은 곳을 조금씩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추상적이고 상상에 속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지금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온 인류를 지구촌을 다스리고 그분 앞으로 인도하고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나라의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구원시키고 정말 더 전진해서 이 만국을 실제로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연구해서 많은 포럼을 했을 것이고 각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많은 역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아마 흐름이 거의 성격은 비슷했다고 여기지고 사람의 심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은 행동 중심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 연구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일생에 나서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기도도 좀 하고 행동도 좀 하자. 행동할 사람들은 이쪽에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아주 안으로 받고 견고한 조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기 몇 개월 전에 제사장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규례를 집행해야 될 그 제사장 위치에 있는 그분이 요한이 광야에 빛이 나가지고 생각하더니만 왜 저런지 관찰을 하도록 했더니만 그분이 아주 거칠게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밖으로는 낙루하고 형편없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아버지가 왜 저 젊은 자식을 저렇게 놔두지? 제 사상들은 저들 저를 왜 저렇게 그냥 둘까?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는 고요히 자기의 삶을 살면서 때가 되었음에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곧 오신다.
그분이 우리 앞으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달하고 그분이 오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우리는 회복이다. 이걸 거칠게 외쳤습니다. 죄를 씻고 마음을 씻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키라. 의리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특히 그 민족을 향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충성된 분들을 향해서 거칠게 외쳤습니다. 제사장 무리에서 과연 그런 말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그 좋은 길에서 뽑아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고 이슬을 먹게 하고 별을 보게 하고 하나님 위에는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홀로 두셨을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했을까? 저는 풍족하게 먹었다고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하지 못할 수 있는, 또 안 해야 되는 이런 영역과 환경에 두셨다. 이런 환경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오늘날 그 광경을 보면 저희들이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길을 가라고 못 갈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왕따입니다. 현대어로 말하자면 좀 이단스럽습니다. 좋은 길로 놓고 제사장 집안에서 그냥 제사장의 길을 가면 되는데 나이도 잘됐다. 왜 그러느냐? 오만 평가와 오만 가지 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사실을 주님께 깨달으면서 사람이 사랑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모든 것을 고려하기 전에 그 존재성 자체는 창조자의 허락하심이 반드시입니다. 아멘. 아멘. 신자든 불신자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서 안배에 따라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그분이 택증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건 잘 모릅니다. 우리가 또 1절만 해야지 2절 가면 주님의 권세를 자지우지하는 마귀의 지식적 권세 안에 빠지는 물을 통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칼빈이 주님께 받았던 신앙과 말씀만 받으면 족한 것이고 더 이상 나가면 위험하더라. 참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강아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주 안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고려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분의 마음으로 열어놓고 영혼을 향하여 기도의 향불을 피우며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복음의 말을 가슴과 영과 입술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140년 전에 돌아왔고 금줄과 주권이죠. 그 다음에 거듭나고 15살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주님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모든 중심을 집중해서 생각을 순하게 할 때마다 두 가지를 주님이 항상 제시를 하십니다. 하나는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자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임재를 주시는 파루시아의 그분 자신.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볼 때 이것이 임마누엘 관계고 파루시아 관계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제가 눈빛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된 임마누엘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고요. 참된 파루시아는 눈빛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저거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파루시아 임마누엘의 실제이신 그분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목하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뒤에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에 골방의 시간이죠. 그렇게 항상 주님 자신을 제시를 합니다. 제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유구무원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앞으로 뭘 준비할 것도 많이 하고 하지만 주님과 이렇게 독대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파루시아의 그 임재가 내 마음 안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구원받아서 체험했을 때요, 그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정말 이렇게 깊은 속에 주님 한 마디 탁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요,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이제 돼요. 옛날에 그런 임재의 분위기가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 주님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파루시아는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되고 이 안에서 주님과 더 친교함이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심지어 독대함으로 인해서 그 새로움과 생명과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체험과 기억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분을 순간순간 특히 새벽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기회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이러한 영역 안으로 이미 허락된 존재다. 권세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남의 이 사건은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마귀가 머리에 지가 나는 사건이고 급성 변두통이 온 것입니다. 공중의 변세자 아들은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기력이 동시에 빠지는 것 같아요. 기력 빠지면 사람이 싹 자빠지잖아요. 현기증이 팍 나고 멘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귀신들은 아마 죽은 자와 같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천사가 더 기뻐서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상해보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는 거는 부분적인 것 같아요. 이 하늘에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찬이가 되는 것,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의 부활의 성령의 영혼을 받고
사탄의 종으로 돼서 하나님에게 원수노릇 하는 의인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 이렇게 옮겨지는 이 극적인 거듭남이 단순하거나 결코 소홀할 일이 없고 4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 은혜와 실제를 누림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은사에 붙잡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전통과 연륜과 인간적인 영역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주님을 말씀 중심에서 토해뿐이죠. 그분 자신에게 주목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기분 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결핍 때도 사탄의 밥이 되고 종로를 타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인간의 속성을 조금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영역 밖으로 자꾸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고무줄이 튀겨나가듯이 계속 나가요.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있는 것 같은데 한참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혼자서 혼자 즐거워하고 진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뭐 교리적으로 함께 하시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안 나가시지 그건 맞아. 근데 실제 내 마음 속에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보람과 외침 속에 주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느냐 다릅니다. 아, 이 문제를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 몇십 년 전에 스피드들이죠. 지금도 여전히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비밀스럽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해도 우리는 천년적인 사람 속에서 거의 같이 살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의 영역이고 비밀의 세계입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꼭지점을 지면 서기관 내지 과리시에 있는 것 바로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을 담근다. 거기서 1절 2절 시간을 보내면 참된 파루시아와 임마누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이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위치적으로 거듭날 때 일어난 사건이죠.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강론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고 내 본생명은 죽고 자아는 부인되고 십자가를 치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분의 눈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삼으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내적인 제자의 길 그분과 외적인 그분의 말씀에 올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수많은 것들은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따르면 너무나 잡다한 것이다. 너무나 우리는 주님 외에 너무나 관심이 많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별로 없다. 주님은 관심 밖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누리는 주님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아멘. 이 알미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알을 주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알미 없기 때문에 10년이 10년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죄 씻음에 대한 확신, 복음의 외침 하고 싶은데 이 알미 안에서 출발이 안 일어나가지고 미치는 겁니다. 밖으로는 박사님,
교수님, 서장님 하지만 안에서는 미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저분을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빨리 이 복음에 이 놀라운 영역 안으로 빨리 들어갔어. 이 알비라는 영역 안에 들어갔어. 엄청난 축복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돼. 이 생각을 이걸 사모하면서 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저는 많은 무리들하고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섞이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 중심, 삼일체 하나님 중심, 이 두 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훈련하시는 분들하고 사귀기를 항상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는 분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울 것도 많고 또 속도 좀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교제를 한 후에도 제가 후회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린 좁은 문이 뭔지 참 현실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너무 경험도 많고 약간 똑똑해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좁은 문이 주님 자신이다. 두 가지 있죠. 말씀을 주목하라. 예수 자신을 주목하라. 삼일체 하나님의 대표격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이름을 주셨다. 성령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이름이 아닙니다. 아들도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대표격으로 주신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사 초대교회 그런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지 없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신약에서 삼일체의 대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기 아멘하지 못한다면 아직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발견하기까지 몇십 년 걸렸어요.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정통하고 성경적인데 아 이것이 밝아지니까 아주 기쁨이 튀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 우주 안에 놀라운 이름, 우리 영과 마음에 입술해 주신 이름, 권세의 이름. 아, 이걸 주님께 받고 나서부터 안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만 이래서 조금만 불러도 안에서 요동치죠. 조심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경건만듬한 사람이 될까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받아줍니다. 그분이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문이다. 말씀을 복잡하게 주석을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죠. 이런 데서 복잡하게 영역하면 사두개인 영역으로 자기는 우리 빠지는 수가 있어요. 주님께 직접 가서 영생을 접촉하고 누리고 생명을 더듬어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속 사람이 힘을 내야 됩니다. 아침에 섭수를 넣고 기운을 차리고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신선한 풍기를 호흡하고 몸이 되살아나듯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접촉해야 되는데 지식과 교리와 학문과 진짜 사유로 그분을 놓친다는 거죠. 이 문에 대해서 설명한 박사를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문은 자기가 날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안 들어가는 영역까지 갑니다. 그 정도 되면 이미 사탄한테 사로잡힌 겁니다. 밖으로는 너무나 이쁘죠. 안에서는 사로잡힌 게 있어요. 주님은 그걸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아, 이게 영역이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성경의 긍정적인 거,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에 하나 예수님 이름을 대입해 봅니다. 예수님 이름을 대입해 봅니다. 왜? 주님 안에서 뭔가 이 실제 실행이 돼야 되고 열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이름을 일단 대입을 해놓고 봅니다. 일단 그래놓고 안심을 합니다. 그 후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석을 본다든지 문헌을 본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갈무리를 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는 참 조심스러운 게 제가 거짓 선지자의 영역에서 일할까봐 또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할까봐 거짓 선지자는 반대말로 사탄이 특별히 관리하는 존재 위장되고 포장되고 침투시킨 간첩과 같은 존재 선지자는 그분을 입으로 나팔부는 존재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심판날에 어찌 감당을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약해요. 실제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딱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도 나만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방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면에서 실제 상황 가운데서 보는 양면을 봐야 우리가 균형이 잡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방모섬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의 증거를 행하시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인간적으로는 귀찮아하게 끌려오고 외롭습니다. 좀 청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계시를 열어서 은혜시대의 일곱 교회와 마지막에 부르실 일에 대해서 보여서 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일곱 교회에 보내라. 우리는 사도 요한의 편지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배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의 잔을 채우셔서 오늘도 내일도 한 해 마지막과는 이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 주님과 말씀 안으로 저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보호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